자, 이렇게 하시면 왼쪽에는 지금 김치 만두 속, 오른쪽에는 지금 예, 함흥식 고기 만두. 예,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되었네요. 예, 색도 잘 나왔고요. 맛도 간장 찍어 먹을 정도의 약간 삼삼하게 예, 맛이 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설의 요리 TV의 대령 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기본적인 만두 싸는 방법, 왕만두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피는 요새 이렇게 생만두 피가 나와요. 지름이 한 13.5cm짜리 요 왕만두 피로 우리 냉면집에 가면 만두 나오죠. 그 만두 아주 가장 기본적인 예, 만두 싸는 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속은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수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만두를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손에 3분의 1 정도를 이 상태에서 이 물이 있죠? 물에다가 만들기 전에 먼저 푹 담가요. 그냥 이만큼 네, 담가 놓으세요. 그리고 속을 담는데 지금 이 정도 속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보면 이 정도를 예, 넣습니다. 조금 더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듬뿍 넣어서 이렇게 약간 길쭉하게 타원형처럼 길쭉하게 이렇게 해놓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덮으세요. 이렇게 덮을 때 위에 부분 예, 물이 묻어있죠. 여기를 이렇게 조금 늘리면서 이렇게 쪼아주시면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여기도 전체적으로 다 붙여주시고 먼저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죠? 다 붙여진 상태에서 요 윗부분은 이 뒷부분은 손을 뒤로 올리면서 이렇게 예, 올리면서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해야지 얘가 안쪽으로 이게 뭉치어지죠?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쪽 요만큼 여기를 다시 물에다가 담그죠. 이렇게 담가서 이렇게 돌려서 여기서 이쪽의 거를 요 꼬리를 이쪽 안쪽으로 예 이렇게 꼭 눌러주시면은 예 이렇게 이쁘게 나오죠. 만두 자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만들게요. 자 이렇게 요만큼이 3분의 1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끔 놓고요. 이거 잡고 이쪽 물 있죠? 물에다가 그냥 담그세요. 3분의 1 정도 이렇게 담가서 빼고 여기서 속을 넣는데 아 이 속량은 좀 많이 들어가야 돼 사실. 네 지금 보시면 아주 꼬봉이에요. 일반 숟가락인데 그걸로 넣고요. 이렇게 넣고 약간 타원형 쪽으로 밀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서 예, 이 속 잡고 여기 덮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덮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속을 눌러가면서 이 마무리를 붙여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빡빡할 때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여주세요. 먼저 자, 이렇게 붙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상태에서 이 상태 반달명이 나왔죠. 이 상태에서 이 뒷손가락 엄지손가락으로 이걸 약간 눕혀 이렇게 안으로 붙여주려고 하면서 얘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당기면서 이거 붙여주고 당기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선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나오면요 요 한쪽 방향 요 부분이나 이 부분 상관 아 요 부분이나 이 부분 상관없이 그냥 물 찍어주죠. 물 찍어주고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요거도 엄지손으로 꼭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만들게 되죠. 네 사이즈가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식 왕만두 고기만두 쉽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집에서도 쉽게 만드시고 이 속은요 나중에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고기만두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오늘 고기만두 네, 싸는 법까지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또 다른 네, 좋은 컨텐츠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